출발하십시오. 주행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들리면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걸어주시고 자 주차 브레이크 해제 확인해주시고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출발신호입니다. 차를 출발시켰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어 뒤 넣으시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5m 가면 깜빡이 꺼주시고 바로 우측 깜빡이 킵니다. 자 여기 시험장 출입구가 아니에요. 실제 시험장 출입구는 저 오른쪽입니다. 약간 더 들어와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영상을 참고만 활용하십시오. 좌우 확인하면서 오른쪽으로 들어옵니다. 핸들 풀리면 자 150m 전방에서 우회전 자 우측 깜빡이 키시고 자 여기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이것도 핸들 많이 돌리면 깜빡이 꺼질 수 있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네. 자, 사람 중립. 자, 기어 넣고 천천히. 네. 자, 확인하면서 왼쪽 보시고, 자 오른쪽 끝으로 들어가시고. 자, 여기서 다시 좌측 깜빡이 바로 키시고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자, 깜빡이 꺼주시고 다시 좌측 깜빡이 키시고 30m 진행하시고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자, 신호 바뀌는 거 주의하시고 깜빡이 끄십니다. 여기 제한속도 50km 구간 60만 안 넘으시면 돼요. 좌회전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뭐 진로 변경 꼭 여기서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 하셔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멈춰야 되겠죠. 이렇게 중립.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급브레이크 감점 7점. 그래도 신호 위반에서 실격 하는 것보다 낫죠. 정선에 정확히 섰습니다. 그래서 93점 7점이 날라갔어요. 미리 예측을 해야 돼요. 자 신호 바뀌었죠. 기어 넣고 꼬리 물기 차량 주의하면서 진행. 60km만 안 넘으시면 됩니다. 미리 키시고 왼쪽 포켓차로 들어갈 겁니다. 왼쪽 안전 확인하시고 자 속도 줄이면서 들어가고 자 깜빡이 껐다가 초록불 진행. 여기서 다시 좌측 깜빡이 킵니다. 자, 유턴할 거예요. 자 좌회전 시도로 보행신호 시집 좌회전 신호 들어왔네요. 속도 줄이면서 자 유턴 핸들 다 돌리고 3차로 들어가자마자 무슨 깜빡이? 좌측 깜빡이 키시고 왼쪽 안전 확인하고 깜빡이 꺼주시고 자 빨간불 앞에 정지합니다. 멈추면 중립 기어 넣으시고 출발. 이때 좌우 확인하고 출발하셔야 돼요. 뒤늦게 뛰어오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좌우 확인 안 하면 감점 먹을 수 있습니다.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넣고 출발.
바뀌어서 앞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주의. 정지선 통과했기 때문에 이건 신호위반 아니에요. 멈추면 중립. 자, 초록불 들어왔지만 아직 차가 많으니까 기어는 그대로 중립. 차 움직이는 거 보고 이제 기어 넣고 출발. 자, 버스 앞으로 나오네요. 주의하면서. 아마 불법 충차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회전차. 자, 신호등 잘 안 보이지만 체크하시고. 기어놓고 출발. 약 우측 깜빡이 켜고. 실선에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예. 저항선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예. 약 150m 앞. 실선이네요. 예. 왔다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핸드보드 앞에 사람 정지. 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출발. 자, 왼쪽 잘 보시고 오른쪽 들어옵니다. 이제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차신호 앞에 보시고 30m 주행하고 왼쪽 보고 출발. 자,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 그래서 50km를 넘으시면 안 돼요. 자, 다 들어오면 깜빡이 끄시고. 주의하시고. 저 앞에 바뀌었죠? 그럼 이것도 바뀔 수 있어요. 지금은 통과했고. 저 앞에 빨간불이면 뒤에 신호등도 바뀔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중립. 자, 초록불 들어왔지만 아직 기어 넣지 마시고 차 움직이는 거 보고. 이제 기어 넣습니다. 출발. 자, 왼쪽으로 옮길 거니까 미리 깜빡이를 미리 여기서 켜셔도 돼요. 교차로에서 켜셔도 상관없어요. 옮기지만 마세요. 옮기는 거 어디서 옮긴다? 점선에서만. 여기 왼쪽 점선 보이죠? 이제 왼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자, 깜빡이는 껐다가 이제 다시 켜야 되겠죠. 자, 좌측 깜빡이 켜시고. 시험 볼 때 채점기에서 안내 멘트 나오니까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안내멘트 나오니까 그 안내멘트를 잘 들으시고 우선 길을 암기하는 게 좋아요. 저도 지금 이거 지도 보고 암기를 했거든요. 암기를 하니까 훨씬 편합니다. 내비 듣고 주행하려면 어려워요. 내비 듣고 실수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다시 키워놓고 유턴입니다. 자, 좌회전 신호 또는 보행 신호 유턴이니까 좌회전 들어왔죠. 자, 돌 때 우회전차 조심하면서 속도 줄이고 신호 바뀌었네요. 자, 기다렸다가 자, 사람이 건너면 자, 건너죠? 그럼 보행자 신호 그럼 다 돌리고 출발. 이제 좌측간 뺏기고 왼쪽 보면서 30m 주행하고 진로 변경. 자, 다 들어오고 나서 여유 있게 깜빡이 꺼주시고 멈추면 중립. 자, 초록불 들어와도 좌우 확인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갑자기 뒤늦게 사람이 뛰어나올 수가 있어요. 켜놓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네. 여유 있게. 자, 50km는 절대 넘으면 안 됩니다. 네.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직진금지니까 진로 변경하시면 안 돼요. 직진하면 실격됩니다.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신호등 잘 보시고 자, 좌측 깜빡이 미리 켜고 자, 왼쪽 진로 변경 보시고 진로 변경 좌회전입니다. 그리고 깜빡이 껐다가 다시 켜야 되겠죠? 껐다가 다시 켜고 멈추면 중립. 자, 신호 들어오면 자, 기어 놓고 출발. 자, 1차로로 들어갑니다. 1차로로. 자, 핸들 조작 주의하시고 자, 1차로로 안전하게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바로 깜빡이 켜시고 자, 30m 충분히 주행하시고 우측 안전하게 나고 오른쪽으로 진로 변경. 자, 진로변 끝나면 깜빡이 꺼주시고 자,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점선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변경 깜빡이 껐다가 다시 우측 깜빡이 켜야 되겠죠. 자, 브레이크 쓰면서 스탑. 멈추면 중립. 앞에 분은 아마 실격이 되신 것 같아요. 예,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자, 잘하던 놈 기어놓고 보행자를 보면서 천천히. 예, 여기 사람이 계속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니까 아마 감독관 지시만 잘 따라하시면 될 거예요. 예, 여기 함부로 보십시오. 볼 때 여기 보행자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지. 저 멀리서 오는 것도 다 기다려야 되는지 한번 좀 물어보십시오.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여기가 이제 실제 시험장 들어가는 곳이고 우리는 여기 들어가지 않고 저 앞에서 들어갈 겁니다. 실제로 열로 들어가야 돼요.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자, 왼쪽으로 자, 들어오고 네, 그리고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전기멘트 듣고 그죠? 네. 멈춤은 정지, P, 주차불켜 올리고, 깜빡이 끄고, 시동까지 끄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앞에 영상처럼 쉽게 깨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